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믿음은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염려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새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만 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